그 무음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동이나 무음으로. 네,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고, 저기 인연법. 여기서 설마 지금까지 연애 한 번도 못 해왔다 한번 손들어 볼래요? 아, 없죠, 여기는. 여기 내가 고쳐줄게요. 예. 일단 조금만 고치면 될것 같아. 예. 연애 못한 사람이 한명 있네. 그 연애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연애는 달라요. 그건 다 알고 있죠. 결혼 언제 해요랑 저 언제 연애해요랑 질문 자체가 급이 다르다고요. 급이. 왜냐하면은 연애는 호르몬 장난이에요. 호르몬 장난. 이 여자를 볼땐 나오지 않던 호르몬이 저 여자를 보니까 막 나오기 시작해요. 가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지고 싶다, 이런 감정들이 생기죠? 그게 연애잖아요. 만지고 싶다고 해서 결혼까지 하진 않잖아요. 뭐가 다르냐면은, 연애는 감정의 놀음이에요. 감정의 놀음. 내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하는 게 연애예요. 근데 결혼은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건 이제 기본 베이스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은 깔려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요. 결혼을 하면은 네가 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짓이 있고 네가 내 마누라로서 해야 될 짓이 있는데 그게 결혼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네.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늦으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관법이 틀려요.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을 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 잘 못하는데 결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를 다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깠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깠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은, 연애는 감정의 에너지라고 했죠? 당연히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감정을 표현 못하는데 어떻게 연애가 돼?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라도 표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말을 하던가, 느낌이라도 주던가, 편지라도 쓰던가, 아니면 술 먹고 취중에 고백이라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자, 그런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려면 가장 필요한 거, 당연히 식신하고 상관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표현을 어떻게 한다? 못한다. 표현을 못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내 팔자를 잘 들여다보라고요. 특히 남자 팔자에서 이게 없다. 그럼 남자가 아니지, 이거는. 기집애지, 기집애. 왜 기집애예요? 아니, 내가 사랑한다는 말 못하잖아요. 왜 만나, 이런 남자. 왜 만날까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네, 맞아요. 돈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직업이 좋거나, 아니면 그냥 멋있어 보여.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 여자가 알아서 환상을 가진다고요. 그 남자한테. 그 남자한테 환상을 가지면 당연히 남자가 뭐를 잘하겠어요? 있는 척을 잘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잘 꾸민다던가? 뭐 옷을 잘 입는다던가? 그런 짓을 하겠죠. 그런 걸로 대신해가지고 이제 꼬신다고. 그러니까 꼬시는 방법이 다 있는데 일단 식상이 없다라는 건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난 그냥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남자가 남자답게 표현을 해야 남자지. 왜 여자가 알아주길 기다리냐고. 왜 끌어들이냐고. 나를 봐달라고. 그거 여자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식상이라는 거는 일간이 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이 생한다고, 일간이. 아까 일간 얘기했죠? 처음 온 사람들도 일간이 뭔지는 알 거예요. 제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생하니까 내가 표현한 거예요. 내가 표현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신하고 상관은 좀 달라요. 식신은 내가 표현한 거예요. 내가 표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로 얘기를 해볼까? 수일간이 목이 있으면은 수생목을 하죠. 이게 수일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이게 식신이랑 상관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목이 식신이면은 이거는 내가 내 의지로 표현한 거예요, 식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상관이 있으면은 음양이 다르죠. 식신하고 상관 둘다 내가 생각한 거긴 한데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 식신은 내가 생각한 거라면 상관은 이 목이 술을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표현이 되어진 거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식신 있는 사람 딱 보고 어? 이 여자 내 스타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 내 스타일이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동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그 행위가 나를 움직인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 네.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표현한 거고 이건 내 표현이 된 게 아니라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좋은 거라고. 예. 그러니까 상관들은 뭐가 있냐면은 꼭 어떤 특장점에 반하게 돼 있어요. 여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어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그 어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하니까 바람 끼는 상관이 더 가지고 있겠죠. 식신보다는. 예. 그냥 내 마음이 저절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식신은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인다고. 근데 상관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막 동해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자면 다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둘 다 있으면 어떤 거겠어요? 뭐 아주 잘 타고난 바람길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겠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마음이 동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아까 남자를 얘기했는데 남자는 식신 상관이 없으면 남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식신하고 상관이 있으면. 예. 옛날에 우리 고서에서는 그러니까 명리학이 되게 오래된 학문인데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뭐 여권이 완전히 바닥에 있었잖아요. 남자가 막 이렇게 있고 그 시절에는 식신 상관이 있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했다고. 여자한테 식신 상관이 있다라는 건 내가 남자를 고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바뀌었죠, 시대가.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꼬시기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인정해요? 인정 못하시는 눈치인데? 네. 여자가 식신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자기가 골라요. 반대로 여자가 식신상관이 없으면 내가 고르지 않는다는 개념도 되겠죠. 받아들인다고, 그냥. 일단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고. 본인은 뭐가 있어요? 예, 네. 식신하고 상관 있어요? 상관 있어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여자가 식신하고 상관 있으면 기본적으로 남자를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네, 저기 연애 하신다는 분 식신 상관 있어요? 그러면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를. 식신 상관이 없으면 안 뜯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근데 식신하고 상관 있으면 무조건 고치게 돼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성을 좀 볼까요? 인성?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한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인성은 이거는 생 받는 거예요. 생 받는 거. 생을 받으니까 뭐예요? 사랑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되죠. 식신하고 상관이 있으면 내가 사랑을 한다는 개념이 되고 인성이 있으면 사랑을 받는 개념이 돼요. 내 사주에 정인하고 편인이 있으면 되겠죠. 이게 있으면 사랑받을 짓을 한다고요. 여자 팔자에 인성이 없으면 사랑받을 짓을 안 한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자 팔자에 인성이 있으면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남녀 궁합을 봤는데 여자 사주에 보니까 인성은 하나도 없고 다 식상으로 돼 있고 남자 팔자를 봤는데 식상은 없고 인성으로만 돼 있으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거예요. 왜? 남자가 기지배 같은 거니까 여자가 남자 같은 거니까 아주 잘 맞죠. 끼리끼리 만나면 돼요. 옛날하고 다르다고요. 옛날하고. 옛날에는 그거 딱 봤으면 아이고 헤어지겠네 이런 말 바로 나왔지. 근데 요즘에는 서로 바뀌고 있죠. 남자가 여자 같아지고 여자가 남자 같아지는 음향이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지. 둘 다 식신 상관만 있으면은 서로 자기 표현만 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인성이 있다라는 거는 생이 들어오는 에너지가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남자의 그런 성적인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여자 명에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귀엽다고 느끼게끔 만든다고.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남녀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인 에너지거든요. 이거 동의하죠? 예. 그걸 끌어내는 게 인성의 힘이에요. 당연히 남자가 그게 발달이 됐으면 여자한테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봐 이러면서. 기지배 같은 거지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게 인성하고 식상의 역할이에요.
연애 굉장히 잘하겠죠. 이게 발달돼 있으면은 내 팔자 이게 두 개도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연애 고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이에요. 어? 저기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네. 인성 시사요소는 내가 표현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뭐만 남아있겠어요? 재성이랑 관성밖에 없겠네. 책임하고 의무밖에 없겠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를 잘해? 잘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인성도 정인하고 편인하고 또 연애하는 게 달라요. 정인하고 편인하고 연애하는 게 정인은 사랑을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권리. 내가 당연히 나 정도면은 이런 남자 만나야지, 나 정도면 이런 여자 만나야지 나의 당당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정인의 연애 스타일이에요. 상대방이 바람핀다? 꺼져 이러고 바로 헤어진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게 정인이에요. 근데 편인은? 편인 막 매달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매달리는 게 편인이에요. 네. 자기 권리 잘 보세요. 정인은 바를 정이에요. 바를 정. 정인의 정은 바를 정이란 말이에요. 바르니까 이거 내가 공식적인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랑 나랑 커플이라고 공식적인 도장을 찍은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람을 피면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거 아니에요. 볼 이유가 없다고요. 나 너 말고도 만날 사람 많아라고 생각한다고요. 정인 있는 사람들은. 편인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도장이 아니죠. 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를 정이 있는 글자들은 다 내 거를 얘기를 하고요. 편이 있는 글자들은 남의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더라도 남의 남자친구랑 사랑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게 의심부터 출발을 합니다. 편인 있는 사람들은 연애할 때. 이 남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아, 다른 여자랑 바람 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편인들은. 정인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둘 다 있으면요? 아, 둘 다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데? 네. 그 둘 다 있는 건 둘 다 가능하,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기본적으로 둘 다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제가 얘기한 게 둘 다 통용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글자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식신이 강해가지고, 예, 식신이 강하면은 이제. 아, 근데 본인 팔자는 그. 네. 참, 연애가 참 골치 아프게 되는, 예, 그런 명입니다. 예. 일단 식상하고 인성이 다 발달이 돼 있으면은 인성을 끄는 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주가 온통 식신상관 온통 인성으로 돼 있으면은 어떻게든 인성이 꼬이게 돼 있어요. 예, 안 꼬일 수가 없다. 재관만 있는 사람들이 잘 안 꼬이지. 그래서 식신상관하면 인성이 발달된 사람은 연애를 줄기차게 합니다. 평생 끊기지 않고. 결혼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재관들이 왜 연애를 못 하겠어요? 책임과 의무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내가 남편으로서 의무만 있으니까 연애 그 바람피거나 이런 걸 잘 안 한다고. 내가 어떤 남편이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재관이 부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예, 두 집 살림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식상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연애는 잘 할지언정 결혼 생활이 순탄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관성을 보세요. 여러분 팔자에서 관성. 관성이라는 거는 나를 극하는 거죠. 네, 나를 극하니까 내 의무가 된다고. 의무. 나를 극하니까. 제가 그 심성 설명할 때 얘기했죠. 관이라는 거 울타리를 만들어준다고. 그 행동 반경을 딱 제한해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져요. 행동 반경을 제한한다는 거는 내가 바람피지 말아야지라고 나를 구속시킨다고. 내가 남편이니까 돈 벌어와야지라고 관이라는 걸 딱 구속시킨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는 게 관이에요. 관.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이게 굉장히 행동하는 양식이 틀려요.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과 아닌 게 다르다고요. 여자 명에서 관을 남편으로 보거든요. 여 명에서. 여자 팔자에서 관, 평관이든 정관이든 관을 남편으로 본다고요. 그거는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남편이라는 울타리. 나를 보호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길 가다가 사주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보잖아요. 내 팔자에 관 없으면 그 얘기부터 하고 앉아있어요. 남자 만나 이러면 너 남편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게 슬프죠. 근데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나 그런 남편들이 보여주는 역할이 필요했지. 한 20, 30년 전 가부장적인 시대였잖아요. 남자가 다 벌어와야 됐잖아.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됐잖아. 당연히 울타리는 남편의 돈으로 형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같이 맞벌이 하잖아요. 같이 가정을 책임지는 경제의 주체가 둘이잖아요. 지금은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관이라고 해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관이 있는 여자들이 남편을 잘 만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추면은 난 항상 숙제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거 맞추면은 재능이 있다는 소리거든. 사주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왜 남편을 잘 만날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를 볼 때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울타리를 잘 형성해줄 재력과 직업이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조건을 본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이 없는 사람들은 조건 크게 따지지 않아요. 내가 구속이 관이 있다는 건 내가 구속되는 거잖아요. 남편이란 울타리 안에.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이게 있으면 그걸 본다고요. 내가 저 남자한테 소유를 당하려고 한다고요. 관이 있는 사람들은. 관이 없는 사람들은 소유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유를 추구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관이 없으면은 남편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요즘엔 달라요. 예. 요즘에는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지 남자친구는 남편이 없지 않다고요. 요즘에는. 근데 관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결혼 생활이 지속되기 어려운 건 분명히 있어요.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걸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관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남편은 뭐 해야 돼요? 관이 있으면은 돈 벌어와야지. 그게 남편으로서 최고의 덕망 아니에요? 능력 갖추고 돈 벌어오는 거? 내 여자 지켜주는 거? 근데 뭘로 지켜줘요? 그것도 돈으로 지켜줘요. 이해 안 돼요? 이해 되죠? 아니 이렇게 겨뚱하게 보시길래 돈으로 지켜주는 건 진리잖아요.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 이혼율이 0%인 거 알아요? 0%예요 0%. 왜 이혼 안 할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남자 놓치면은 내가 이렇게 못 살거든. 연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혼율이 높아져요. 비례한다고요. 비례. 반비례인가? 네, 반비례네. 연봉 상승,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이혼율은 떨어진다. 안타깝게도 재라는 돈과 현실이 결혼 생활의 가장 주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연애는 다르죠. 연애는 식상과 인성이라는 감정의 노름이 우선이에요. 내가 남자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 내가 이 여자를 보면 아, 너무 사랑스럽구나 이 감정. 이 감정의 교류가 잘 되는 사람들이 연애도 잘하고 주변에 이성도 많이 꼬이고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언제 꼬이느냐? 운에서 식상이나 인성이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운에서. 내가 수가 목일간이라서 수가 없는데 수라는 인성이 없는데 수가 들어온다. 그럼 내가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 운에서. 그런 남자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생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들 팔자에서 뭐가 내 인성이고 뭐가 내 식상이고 어느 운에서 그게 온지 보세요. 올해 정유년이에요. 정유년. 정유년. 올해 그 정화가 식상이나 인성으로 쓰이는 사람들, 사랑으로 인한 아픔과 이별을 겪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혹은 금이, 예. 그 화금이 이제 팔자마다 달라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금이 인성이거나 식상 혹은 화가 인성이거나 식상이 된 사람들 올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연애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로 끝나요. 올해 연애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분은 아직 실패 안 했다는 거 보니까 실패 안 했죠 아직? 아 그러면 다행이에요. 운이 다 끝나갈 때, 올해 운이 이제 끝나갈 때 시작한 거네. 네, 다행입니다. 네, 대부분 여름에 헤어지게 돼 있어요. 네. 올해 연애는 다 그래요. 올해 연애는 대부분 여름에 헤어져요. 자 그러면은 남자 사주에서 식상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표현을 일단 한다는 거니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식신인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식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있으면 뭐 천상 아주 좋은 거지. 자 근데 남자 팔자에서는 재성이 여자예요. 재성 내가 극하는 거 내가 극하니까 뭐예요? 내가 다뤄야 되는 존재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루고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내가 극하니까 내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 재성이 돈과 여잔데 남자 팔자에서 돈을 내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 소유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소유가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돈이 오히려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팔자들 보면은 내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한테 막 다스림 당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대의 재성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한번 오행의 생은 다 알죠. 목생화 화생토 이런 거 그거의 위치대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남자 팔자가 토일간인데 재성은 수가 재성이 돼요. 토극수하니까 내가 극하는 거니까 다스리는 거죠. 자 사주가 내 팔자에 수라는 재성이 있네. 여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자를 인지한다고요. 사람들이 사주를 볼 때 내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인지하는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여자라고 인지한 나사가 하나. 내 돈이라고 생각한 나사가 하나 빠져 있다고요. 나사가 빠져 있으니까 돈 개념이 없겠죠. 여자 개념이 없겠죠. 그런 개념에 불과하지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만약에 수가 있는데 토수 사이에 식상이 없으면 금식상이죠. 내가 생하는 거니까 토생금에서 식상이 없으면 내가 여자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단이 없다고. 재성은 어떻게 다뤄? 못 다루잖아요. 그냥 토수 재성만 있으니까 이걸 다루려면은 여기 금이 딱 연결돼 있으면은 토생금 금생수에서 재성까지 생이 들어가네요. 일간부터. 그러면 얘가 여자 입장에서 여기 생이 들어오는 거죠. 식상으로 사랑을 표현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네 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기가 막히죠 아주. 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여기는 바로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해하는데? 역시 사주는 재능이 좀 필요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재능은 다 타고나는 게 다르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번엔 목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토가 재성이죠. 목일간은 목극토 하잖아요. 이거는 이해되죠? 아 이거 사실 그때 다 얘기했는데 공부를 안 하셨구만. 예. 네, 예. 네. 생극의 관계만 알면 돼요. 생극의 관계. 생 오행끼리 생하고 극하는 관계만 아시면 돼요. 자 목극토하니까 이거는 내가 다스릴 개념이 돼요. 내 여자고 그쵸. 근데 이 토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한테 있다? 화한테 있다고요. 인성. 토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남자가 십상이 있어야지 사랑해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여자한테 전달이 된 거라고. 만약에 이 토가 없고 목생 화만 돼 있으면은 사랑해라고 말은 하죠. 근데 여자가 없네? 전달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성이 없는 남자들은 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번 잘해주면 딱 한 번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관역이 없는 거예요. 관역이. 토라는 재성 관역이 없는 거라고. 식상이라는 활은 있는데 내 표현하는 방식은 있는데 수단은 있는데 관역이 없다고. 총을 쏴도 안 맞는다고요.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식상들이 말을 하는데 재성이 없으면은 네가 날 사랑한다고 이렇게 반응한다고 여자들이. 근데 재성이 있으면은 바로 알아듣지. 그 느껴져. 여자들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남자한테 식상하고 재성이 있으면은 위치는 상관이 있는데 있는 것 자체로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기초 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식상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재성도 필요하다고. 근데 재성만이 없어도 식상만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표현을 한다고 사랑한다고. 여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재성이 없으면은 식상만 있으면은 얘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느껴지는 게 약하니까 100번 말하면 한 번 그때 와닿으니까. 근데 어쨌든 표현을 하잖아. 여자들이 불만은 있을지언정 그 남자 싫어하진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 걸 인지는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식상이 없고 재성만 있으면은 표현을 안 해.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남자들이 제일 좀 골치 아픕니다. 예. 여자들이 사랑해줘. 그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 마디만 할 줄 알면 돼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아니, 그것만 할 줄 알면 결혼 절대 이혼 안 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그 말 안 해서 다 이혼하잖아. 자존심 때문에. 아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 어려워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남자들한테 여자들 남자들한테 부탁할 때 저 못질 좀 해줘. 남자가 못질 막 하죠. 그러면 어우 고마워 우리 남편 최고 이거 한마디만 하면 남자가 하루 종일 들고 다닌다고 망치를. 야 어디 할까 이러고. 그게 남자 얼마나 단순 무식해요. 애 같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 안 하고 그거 하나 못 봤냐고 남자가 삐져가지고 안 해요. 애 같다니까. 세 마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자한테는 우리 여보 사랑해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요. 본인은 잘해요. 네, 제가 알고 있어요. 팔자를 아주 잘합니다. 본인은 최고의 남자지 뭐.
예. 그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여자가 사랑이 점점 식어요. 여자는 생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인성으로. 여자는 음이잖아요. 남자는 양이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줘야 된다고. 내가 퍼줘야 된다고, 사랑한다고. 여자는 음이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음양의 이치인데. 안 채우잖아, 근데 사랑한다는 말로. 그쵸?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 두 마디 안 해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지, 미안해. 이 한마디만 해도 안 헤어진다고. 네. 재성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라는 말 못하는데, 미안해라는 말은 잘해요, 그래도. 미안, 뭐가 미안한데? 이러겠지, 당연히. 아, 안 하다 보니까 식상이 없어서. 그래도 어쨌든 미안하다는 말은 해요, 얘들은. 그래서, 이런 생의 에너지와 극의 에너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은 지금은 이해 안 될지 몰라도 적어 놓으세요, 일단은. 그래야지 나중에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사주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 말이야 이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다 지나고 보면 다 이해돼요. 그때 그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복선이 다 깔려 있다가 마지막에 이걸 위해서 이게 다 깔려진 것처럼 쾌감이 막 느껴져요,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 이 공부를 학창 시절에 이렇게 했으면은 서울대를 갔을 텐데. 예,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게. 그게 식상하고 인성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 명을 한번 볼까요? 여자는 인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인성은 왜? 사랑을 받는 에너지니까. 남자를 성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고, 흥분시킨다고, 성적으로. 이쁜 짓을 하거든, 인성 있으면 사랑받기 위해서.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목일간으로 예를 들어볼까? 목일간에 금이 한 이쯤에 있다. 자, 이러면은 금금목을 하니까 관성이 되네요. 여자명에서. 여자명에서 관은 남자라고 했죠. 근데 그 남자는 관이 남자라기, 남편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나를 구속해주는 남편. 내가 구속이 당할 만한 남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명에서 관은 직장과 남편이에요. 직장도 나를 구속하잖아요. 내가 메어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일을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게 관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내 남편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고 내가 다스림 당해야 된다. 예. 우리 남편님 하면서 이렇게 띄워줘야 된다고요. 직장 띄우는 것 마냥. 자,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든 내가 남편을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뚜렷한 명들은 남편 절대 무시 안 하거든요. 남자도 무시 안 하고 일단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아요. 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자, 근데 이 사이에는 금만 있네요, 금만. 나를 구속만 하네? 미치는 거지. 나를 구속만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남편인데. 그쵸? 그래서 이 사이를 이렇게 수라는 인성으로 딱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금이 바로 목을 극하는 게 아니라 금생수하고 수생목이라는 인성으로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관인상생이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인성 있는 여자들이 이쁨 받을 짓을 많이 해요. 그럼 인성이 없는 여자들은 이쁨 받을 짓을 안 하나? 안 하지. 안 하지. 남자들이 이쁨 받을 짓을 해요, 인성이 없는 여자들은. 신기하죠? 그런 여자랑 인연이 된다고요. 내 팔자에서 난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무인성들은 이쁜 짓 하는 남자 만나겠네, 귀여운 남자 만나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네,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이제 일간마다 다르겠고 오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디테일만 달라질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강의하면 이제 내 팔자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겠죠, 사람들이? 아, 내 팔자가 이게 없구나. 네,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좋아하겠네, 지금쯤. 네. 괜찮아요. 저는 병도 주고 약도 주니까 이따가 약 주는 시간에 이렇게 많이 충전하세요. 그래서 생의 에너지가, 이건 극이고 이건 생이잖아요, 서로. 이걸 이제 통반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이라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주를 접하고 배울 때 가장 처음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개념들이 다 용신 개념을 배우거든요. 용신은 말 그대로 쓸 용을 써서 내 팔자 안에서 가장 귀한 글자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걸 이제 용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잡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예. 용신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은 절대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에서. 사주 잘못 배우는 거예요, 용신 배우는 거. 기초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용신을 잡으려고 한다? 나중에 뭐 여러분들 여기가 일회성으로 끝낼 수도 있고 계속 배우다가 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또 접할 수도 있는데, 용신 얘기하면 일단 거르세요. 예. 용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용신이 우리나라 학계에 이게 쫙 퍼져 있는데 뭐 다 틀려요. 통관용신, 업부용신, 뭐 조후용신 이러면서 용어가 정말 많은데 사람마다 다 잡는 방법이 다르고 결과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용신 개념이 딱 봤다 이러면 아 이거 내가 지금 배우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제끼세요. 그게 없으면 그게 총이 정말 좋은 총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안 모르는 상태에서 지어준 총이랑 똑같기 때문에 용신 개념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게 이제 통관 용신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유기시켜주는 용신이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성과 식상은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뽑아나가는 기운이니까 그게 내 감정의 에너지가 돼요. 이렇게 관으로만 있으면 감정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를 제외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재관이 있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밀당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요. 사랑하고 표현하고 받는 방법을 모른다고. 근데 표현하고 싶어서 미치지. 사람인데.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재관만 있으면은. 그래서 항상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뭐 했어? 밥은 먹었어? 뭐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다고. 왜 물어봐 밥 먹었어를. 네, 뭐 했냐고 왜 물어봐. 네, 근데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관이라는 거에 구속이 됐으니까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거 있죠. 연애할 때 코스를 다 짜서 와요. 연애도 해야, 그러니까 영화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밥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맨날 그 틀 안에서만 연애하게 돼 있어요. 재관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식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네. 여기서 이제 서로 배울 점들이 있겠죠. 식상 없는 남자들 손들어 봐봐요. 에이 또 거짓말. 없어요? 아휴. 괜찮아요. 없으면은 있는 사람 만나면 되는데 있는 사람 잘 안 꾸미지. 네. 재미없어서 싫다고요 대부분. 네. 여자 좀 남자들이 웃긴 남자들 좋아하죠. 나를 웃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식상이 있어야지 잘 웃게 해준다고. 식상이 딱 끌어낸다고 이거를. 그래서 재관들은 이제 그런 유머 하나 배워서 가서 하잖아요. 근데 식상들이 하는 그 맛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 똑같지가 않아서. 네. 뭔가 책 읽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가 바로. 네. 그래서 식상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글자가 8자밖에 안 되죠. 우리 한 사람이 가진 명 중에서 막 누구는 10글자 가지고 누구는 12글자 가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8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뭐가 부실하겠어요? 재관이 부실하겠네. 연애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할까? 결혼은 재관이라고 했는데 재성하고 관성이라는 책임과 의무로 묶여있는 관계라고 했는데 결혼은 연애 잘한다고 결혼생활 잘하겠냐고요. 내가 사랑의 에너지를 잘 표현하고 잘 받아들인다는 건 책임하고 의무에서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먼 거예요 그거는. 팔자밖에 안 되니까 식상하고 인성으로 채워져 있으면 재관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연애 잘하는데 결혼까지 이어지겠냐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연애할 때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면은 괜찮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어때요 현실은? 다르죠? 의무로 묶여본 적이 없거든.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생활도 잘해요.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이거는. 직장생활 잘한다는 건 내가 구속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압박받는 거를 견딜 수 있다는 거거든. 다니기 싫어도 다닌다는 소리잖아요 회사에. 우리 얼마나 다니기 싫어요. 돈 주니까 다니는 거잖아. 근데 남편은 돈도 안 갖다 주면서 구속을 하려고 그러네. 예, 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상하고 인성이 발달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결혼생활 통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같이 살면은 분명히 서로의 역할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같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룸메이트랑 막 같이 살면 되게 좋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한 3일은 좋아요 친구하고. 맨날 술 마시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사니까.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그때부터 문제점이 드러나요. 나는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얘는 안 치우네. 맨날 화장실 쓰는 시간이 겹치네. 뭐 이런 같이 살아야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터진다고요. 결혼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상담할 때도 얘기 많이 하는 게 궁합이 안 좋은 커플이 딱 오잖아요. 결혼하려고 한다. 그럼 제가 말려요 이러고. 잠깐 스탑하시라고. 일단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동거를 한 3개월 해보세요. 최소. 그럼 막 사람들이 요즘에 아직 동거 문화가 받아들이기 아직은 어려워요.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세긴 한데 아직은 어려운데 제가 설득을 막 해요. 같이 살아야만 나오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 두 분의 궁합에서는. 아니 도장 찍고 나서 이혼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 다 그냥 팩트 가지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그냥 오래 살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하는 게 아니라 딱 3개월만 살아보고 결정해도 안 늦는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보내요 제가.
그게 정답 아니에요?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도장 찍고 다시 이혼하고 상처 남기고 빨간 줄 긋나? 어쨌든 이렇게 흔적 남기고 네. 빨간 줄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팔자에서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자, 그러면은 비경겁죄가 많은 사람도 있죠. 네. 비경겁죄가 많다라는 거는 내 오행과 똑같은 게 많은 거죠. 그럼 뭘로 인식을 하겠어요, 상대방을? 친구 혹은 가족, 그냥 가족이야, 말 그대로. 같이 사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동반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사랑과 뭐 책임감 뭐 이런 걸 묶이지 않아요. 그냥 친구랑 사는 것 같아요. 네. 가족이랑 사는 거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없다니까. 그러면 비경겁죄가 많은 사람은 비경겁죄가 많은 사람 맞나요? 그렇진 않은데 굉장히 풀이 다양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식상하고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사랑을 잘 주고받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겠죠. 아니, 인성이 발달됐다는 거는 식상이 잘 발달된 사람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한 에너지가 많고 받아들인 에너지가 많으니까 서로 잘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재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볼 때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조 얼마나 잘하는지를 봐요. 재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여자가 재관이 발달하면은 내가 키울 만한 새싹인지 아닌지를 보겠죠. 내조를 잘하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좀 사업이나 뭐 이런 내가 직장생활 더 잘한다, 남자보다. 그럼 남자가 외조를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재관이 부실하면은 상대방이 내조하냐는 이거 잘 안 따져요. 재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꼭 그런 걸 따져요. 특히 관이 발달하면. 식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외모 하나 보고 어 대박 이러고 예 뭐 행동을 봐 그냥 외모 하나 보고 끝이지. 이쁘다 하면 어 대박 이러고. 그러니까 식상인 사람들이 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 마누라가 여자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하는 거지 마누라를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내 여자가 매력이 없어지거나 자기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른 여자한테 동하게 돼 있어요. 특히 상관들이 그래요. 상관들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여자로 인해서 바뀐다니까. 상관들은 내 에너지를 끌고 가버린다니까. 식신은 내가 밀어야 되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식신 상관이. 네. 그래서 비겁이 있는 사람들이 참 연애운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비겁이 왕성한 사람들이 크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납니다.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풀이 엄청나잖아요. 다 만날 수 있잖아, 모든 여자를. 남자 사주에서 비겁이 많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남자 사주에서 비겁이 많으면 재성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쟁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쟁제, 군비쟁제, 군겁쟁제, 전쟁할 때 그 쟁을 쓰는데, 그러니까 재성 하나를 두고 막 여러 사람이랑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느낌이 되죠. 예를 들어서 목일간이다. 아, 목을 이렇게 써야지. 목일간이고 여기 목이 또 있고 여기 또 목이 있고 여기 토가 딱 하나 있네. 땅 하나를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있네요. 내 여자 하나를 두고 싸우는 꼴이죠, 남자 팔자 안에서. 이 여자가 문제 있어 보이죠, 딱 봐도. 토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아, 목이. 당연히 비겁이 많은 남자들이 만나는 여자들은 다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다. 남자가 너무 많거나 불쌍해 보이거나. 항상 불쌍한 사람한테 끌려요. 남자 명의 비겁이 많으면 적당하게 몇 개 있어주는 게 좋아요. 예. 천간에 비경겁죄가 있다라는 거는 항상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그 남자친구가 여자들이 많다거나, 예. 그 여자친구가 남자들이 많다거나. 똑같은 말인가?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나랑 똑같은 요인이 있다는 거는 반드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어요. 경쟁에 노출이 되는. 여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얘를 제껴야 돼. 네, 남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쟤를 제껴야 돼. 네. 근데 명예 비견 겁재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내 여자야. 절대 안 꼬여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꼬여요. 네, 그런 신기한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그런 명이 만약에 운에서 그런 비견 겁재가 오면은 겪어본 적 없는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바람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얘랑 경쟁을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이 중요해요. 자, 오늘 주제가 인연법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어떤 성향들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향들, 여러분들이 가진 성향들을 설명한 거고, 자, 인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십성은 천간을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십성은 천간을 위주로 보는 게 좋고, 오행은 지지를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일간이고 여기에 화가 있으면 재성이 있네요. 사주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여자들은 있는 거죠. 수국화하니까 항상 이렇게 있다고 여자들이. 예. 어딜 가더라도 있는데 얘가 나를 쳐다보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천간에 목이 들어가는 갑오년 같은 게 왔다. 갑은 2014년이에요. 2014, 2015년, 갑오 을미년. 목이 들어오는 운이 오면은 이게 딱 사이로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식신이 생겼네요. 식신 상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동하겠죠, 나를 보고. 사랑을 받았잖아, 얘가. 사랑한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때 여자가 생기겠네. 식신하고 상관이 들어오는 때.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식상이 있어야지 성적인 에너지를 이게 분출하려고 한다고요. 잘. 운에서 식신하고 상관운이 들어오면 된다고요, 남자들은. 그러면 여자들이 연결이 된다고. 근데 재성이 없으면 안 돼요. 재성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가정하에서 그 운에 여자가 생깁니다. 그거는 거의 90% 이상 사랑이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 결혼이 아니라. 사랑,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하자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강한 운이에요, 이 운이. 나는 그냥 연애하려고 만났는데 얘가 결혼하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네. 그만큼 사랑의 힘이 위대해요, 되게. 사랑해주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지, 그냥. 정신이. 남자 운에서 식신운이 들어오면은 내가 사랑한 여자가 들어온 거고,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여자가 나를 꼬신 거예요. 여자가 나를 꼬신 거라고. 여자가 나를 꼬셨다고요, 상관운에서. 아까 식상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식신에서는 여자가 꼬신 게 아니라 내가 꼬신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꼬셨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 큰 상태에서. 근데 상관운은 얘가 나를 더 좋아해요.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고. 그게 식신하고 상관의 다른 점이에요. 여자 운이 식신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남자를 고르는 운이다. 예. 내가 남자를 골라요. 이 남자 만나야겠다. 선택을 한다고. 보통 여자들이 식상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당하거든요. 근데 식신운이 딱 들어오면 내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식신하고 상관하고 또 예. 식신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아니, 식신하고 상관 음향이 달라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속성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얘기 다 못 드렸는데, 내가 양의 수인데 양의 목을 보잖아요. 이러면 식신이고 음의 목을 보면은 상관이에요. 네, 음향이 다르다고요, 음향이.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보충을 해드릴게요.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식신들은 밥 먹는 걸로 꼬시거든요. 우리 밥이나 함께 하실까요? 상관들은 우리 술 한잔 하실까요? 달라요, 그게. 술. 왜 상관들은 술로 꼬시냐면은 그 식신하고 제가 상관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식신은 내 무의식 안에 깊이 딱 투관이 돼 있다고 얘기했죠. 내 무의식까지 다 이렇게 뚫고 들어간 게 식신이고, 상관은 여기 껍데기에서 이렇게 구멍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은 술 마시면 안에 있는 표현이 더 잘 나와요. 식신들은 술 굳이 안 마셔도 다 하는데 상관들은 꼭 술을 마셔줘야지 안에서 막 나와. 네. 그게 상관의 힘이에요. 그래서 술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꼬시려면 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겠어. 남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 팔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저는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어서 저도 술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아우 좋더라고. 이게 술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소주로는 안 되고 좀 그럴듯한 바에 가서 네. 이게 나이 먹을수록 술에 대한 지식만 늘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게 아. 네, 내 팔자에 뭐가 있니? 그럼 둘 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둘 다 가능한 거지. 네.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할 때 술 잘 마시는 여자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술 못하는 여자가 좋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두 개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십성에서. 그러니까 식신상관운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런 행동, 그러니까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만나진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재성운은 조금 어떻게 될까? 재성운. 재성운은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소리예요. 의미가 다 있어요, 의미가. 정제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고, 네. 편제는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제가 다 겪어봤거든요. 어우, 신기하더라고. 참, 뭐 또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책임지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진짜 운이 있어요. 이 여자랑 뭔가 끝까지 가야겠다. 이 남자라면 내가 만나도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감정을 배제한 거라고. 식상하고 인성이 아니라 재성이니까 약간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재성은 무조건 현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동이잖아요, 재성이. 재성 운에서는. 목일간 여기 있으면 내년이 재성운의 시작이에요. 무술 기해년. 예. 내년하고 내후년. 생기겠네? 예. 생기겠네. 목일간들. 재성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라는 말도 되겠죠. 재관이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그물들이 범위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뭐 한 60대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 60%는 맞아 이러면서 맞고 40%는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일관별로 그걸 다 할 수 있겠어. 이게 여자를, 이성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십성으로 만날 수도 있고 오행으로 만날 수도 있고 조후로도 만날 수 있고 합충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십성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십성에. 본인은 목일간이니까 내년에 남자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요. 내년은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사주에 습기가 없잖아. 내년에 습기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 조후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그 사주는 기해년. 네, 기해년. 조후가 필요하다는 건 내 사주가 너무 뜨겁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태어난 계절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오행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사주 안에 날씨가 있어요. 날씨가. 그래서 그게 내가 너무 뜨거워, 사주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수운에 좋겠네요. 특히 수운에, 천간에서 비를 내려주는 인계수운에 좋겠네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내 환경이 열악했는데 그 열악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 거잖아요. 여자를 만날 때, 남자를 만날 때 내 마음의 여유가 제일 중요해요. 못 받아들이는 때가 있잖아요. 열악하면은 내가 일하느라고 연애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좋아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긴다고. 내가 현실에 너무 급급하게 살아서. 근데 조후가 잘 돼 있으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안 되어 있어요. 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년이 좋은 거예요. 반면에 내 사주에 그냥 사주 자체가 너무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겠죠, 조후가.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항상 레이더를 켜고 다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레이더가 켜져 있어요. 걸려라 이러고. 네. 그게 조후예요. 근데 조후까지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일요일은 그런 기초 강의를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만 풀어드릴게요. 그럼 말 그대로 그 쟨 했으니까 인성운에서는 여자는 인성운에서 최고 좋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 남자를 만난다. 진정으로. 인성운에서. 여러분들 언제가 어느 운인지는 다 알겠죠, 지금. 한번 써보세요. 2018년 무술년,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이네. 이거 다 써보면 내 사주 인성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천간에 인성운이 들어올 때 잊지 못할 사랑을 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여자들은. 특히 없던 인성이 들어오고 인성을 잘 쓸 수 있는 관이 딱 있다면은 최고지, 그거는. 네, 결혼까지 가요, 대부분. 그런 걸 보고 결혼을 유치하는 거예요. 예, 관인은 보고. 관인은 보고. 여자한테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은 내 모든 걸 포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했지. 예. 아직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사주를 배우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움직이는 힘은
애처럼 이렇게 띄워주는 거,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한다 이러면서. 네, 여자로 움직이는 거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네, 그거 두 개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왜 이혼을 그렇게 하냐고. 100년 가약을 맺었으면 참고 살아야지, 맞춰주면서. 서로 포기할 부분 포기하고, 희생할 거 희생해야지. 왜 안 하고. 성격 차이로 헤어진대요. 근데 성격 차이 어디에서 와요? 돈에서 오잖아요. 성격이 짜증나는데 돈을 못 보니까 더 짜증나는 거 아니야. 짜증나는데 이 사람이 연봉 1억이면 짜증날까? 아휴, 이러고 만다고, 아이고. 네, 다 돈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라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네, 다 돈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래서 인성운에서 당연히 남자도 인성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상남자라도 이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왔는가를 따지기 시작해요. 인성이란 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얼마나 기브 앤 테이크를 따지는 게 인성이라고요. 잘 따집니다,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회전돼 넌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그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남자들은. 근데 남자가 인성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따지고 있는 거지, 이제. 이 여자가 나한테 얼마나 해줬는가. 예, 나는 이 정도 해줬는데. 예. 당연히 정편인 눈에서 다르겠죠? 정인 운이 최고지, 뭐. 예. 못 잊어요, 대부분. 그 운에서 만나는 연애들은. 여명에서 관이 뭐라고요? 남자, 남편 뭐 이런 개념인데, 천간에서 편관이 들어온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내가 힘들어서 만나는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편관운에 연애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오래 가겠냐고, 1년짜리 운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만나는 거라니까. 힘들어서 좀 위로받으려고, 기대려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게 편관운이에요. 근데 요즘은 관운에서 이렇게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그 운을 직장으로 써먹어요. 남편과 직장이라고 얘기했죠. 복량은 한계가, 딱 복량의 총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자, 관성이 남편이고 직장이라고 했죠. 몇 대 몇이냐고요. 직장과 남자 몇 대 몇이냐고. 직장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겠죠. 시간이 다 24시간 정해져 있잖아, 하루에. 네. 남자를 만나면 직장원에서 승진이 되겠어요? 안 되지. 네. 저기 직장원으로 다 써먹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저쪽 어딘가에. 아, 그게 티를 내야겠어요? 그래서 평관운은 내가 힘들 때 기대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정관운은 그럼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네, 이 남자가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인가 아닌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인가 아닌가. 아무리 관이 없는 여자라고 해도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행동을 그렇게 안 할 뿐이에요. 관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없다예요. 무관. 그냥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 해주면 돼요. 아, 그래도 나름 남자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 남자가 없네요. 주변에 어떻게 이렇게 기집애 같은 남자밖에 없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게 무관이다. 그러니까 관이 없다고 해서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지 능력의 차이예요, 인지 능력. 돈이 있어도 없다고 느낀다고요. 항상 부족하고 갈증나는 게 무죄예요. 네, 근데 식상이 발달되고 재를 생활려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돈 욕심이 아주 막 있지, 그때는. 근데 그걸 생활 마음도 없으면, 관인으로만 돼 있으면 그건 아예 돈 욕심이 없다고 봐도 돼요. 마음은 식상하고 인성이 만들어져요. 마음. 나를 동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거기에 제 관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행동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나와요. 재성이랑 돈이 있으면 뭐할 거야. 생활 마음이 없는데. 벌 마음이 없는데. 벌 마음이 왜 없냐면은 사주 안에 재성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통장에 100만 원이 있는데도 막 부자야. 내가 느끼기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치킨을 100마리를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네. 그게 제가 강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걸 생활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돈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는 인성과 식상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인성과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병을 하나씩 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식상이 있으면 내가 생활 곳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잖아요. 소리를 지르든 노래방을 가든 술을 마시든 푼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든 친구한테 얘기하려면 비겁이 있어야지. 비영업자 없는 사람들은 친구한테 얘기 안 해요. 해도 잘 안 풀려요 그게. 근데 비영업자가 있으면은 친구한테 하소연 하면 다 풀려요 그냥. 그러니까 비겁 있는 사람들은 친구랑 술 한잔 하세요. 그걸로 스트레스 풀어요. 같이 하는 걸로, 함께 하는 걸로.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쌓이기만 하죠. 쌓이기만 한다고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니까 빠져나갈 그 식상이 없으면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터진다고 안에서. 인성들은 그래서 인이 특히 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연인과의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어요. 사주 안에서. 쌓이기만 하고 이게 안 풀리거든. 삐지면 100년 가거든. 네. 아무리 남자가 풀어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남자가 풀어주려면 식상이 무지하게 강해야 돼요. 인성이 강하니까. 여자 명에서 인성이 강하니까 남자 명에서 식상이 강해야 풀릴 거 아니에요. 식상이 약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풀리냐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인성이 강하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다. 내가 목인데 수가 너무 많다. 물밭 안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풀려면 화가 필요한데 화가 또 없어. 안에서 계속 골마 터지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게 이거를 풀어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남자가 일단 식상이 강해야 되고 남자한테 화도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궁합을 보는 거예요. 맨날 싸우네. 못 풀어주네. 막 놀래지 막. 네. 쉽죠 되게. 네. 쉬운데 내가 스스로 보려고 하면 잘 안 돼.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결국에 나한테 과부족한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의 차이예요. 속궁합도, 속궁합은 십성이 아니라 오행으로 보는 겁니다. 오행. 내가 화가 왕한데 얘가 수가 강하냐, 금수가 강하냐 아니냐. 내가 목이 왕한데 얘가 강하냐, 그 얘가 금이 강하냐 아니냐. 서로 반대되는 오행이 이렇게 딱 매칭이 되잖아요. 속궁합 기가 막혀요.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살죠. 겉궁합, 속궁합. 그 인연이 될 때 성격이 잘 맞던가 아니면 밤일이 잘 맞아야 돼요. 그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잘 맞아도 결혼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겉궁합이 잘 맞으면은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궁합이 잘 맞으면은 아무리 대놓고 싸우고 막 하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다 풀려. 신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나한테 일단 부족한 오행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없는 오행이나 부족한 거. 부족한데 필요한 거. 근데 그 상대방한테 그게 잘 갖춰져 있다. 이러면 뭐 기가 막히지. 예. 겉궁합은 내가 너무 재관이 뚜렷하네. 상대방도 재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내가 사랑해라는 말 잘 못하고 신경을 잘 못 쓰고 내 일한 재관이 발달이 돼 있다는 건 내가 일만 한다는 소리거든요. 회사에 묶여가지고 당연히 상대방이 회사 시간에 막 일할 때마다 막 짜증나게 문자 보내고 이러면 좋아하겠냐고. 인성이 발달되거나 식성이 발달되면 그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재관이 강한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이별이 돼요. 내 회사 생활이 너무 방해가 된다. 근데 상대방도 재관이 발달돼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해요. 상대방한테 굳이 과도하게 요구 안 해요. 사랑을. 왜? 내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 예. 그 사람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궁합과 속궁합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겠다는 감이 딱 잡히죠? 내가 뭐가, 아니 오행의 개수만 쓰지 말고 식상의 개수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뭐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가 필요한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 여자가 이런 꼴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오래 만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알게 됐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구나. 내가 꼬실 수 있는 여자가 정해져 있구나.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정해져 있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다 만나는 사람들 있죠? 예. 대부분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 비겁이 발달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에너지 내가 내뿜어내는 이렇게 꼬시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다니는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신약하면 신약할수록. 신약이랑 신왕이라는 단어 잘 모르죠. 신약은 일간이 약하다는 거고 신왕은 일간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간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사주대에 그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내 나머지 일곱 글자들을 컨트롤하고 내가 이렇게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일곱 마리의 말이 있는데 사주 안에 그 말에 한 마리 한 마리 다 고삐를 채워서 가느냐 아니면 걔들이 날뛰고 있느냐, 이 차이에요. 신약과 신왕은 쉽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고요. 신약자가 세상의 70% 이상이에요. 대부분 내가 주도 못하고 묶여서 살아갑니다. 맞잖아요. 다 그 틀대로 살잖아. 초중고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을 왜 가요?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가지. 이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은퇴하고 사업 벌리다가 망하고, 네. 치킨집 차리다가 망하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요즘에야 조금 바뀌는 추세긴 한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최고예요. 거의 전 세계에서. 은퇴 자금으로 벌리다가 말아먹는 거지 이제. 다 그렇게 살아요. 일간이 약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라고 하면 다른 글자에 목이 없을 경우. 지지에서 뿌리 역할을 해주는 목이 없을 경우. 수나 목이 없을 경우. 아니 보세요. 목일간인데 화 뭐 이렇게 돼 있다. 얘가 에너지 빼가는 것만 세 개가 있네. 확 빠져나가겠네. 이거를 그냥 일간의 배터리라고 보세요. 방전만 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하게 게임하고 있는 거지. 핸드폰 켜놓고 배터리 빨리 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가 이렇게 딱 있어주면은 충전까지 되고 있네. 인성이 왜,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전한다. 같은 목도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충전해주기보다 배터리 용량이 큰 거지. 예,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주 쉽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 몇 시에? 45분?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팔자에 보고 내가 이제 어떤 꼴인지는 알겠죠? 제가 해준 얘기가 얼만큼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저한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돼요. 내 팔자가 이런데 나는 어때요? 이러고. 아시겠죠? 빨간색 눌러주세요.